특히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마치 우한 봉쇄를 연상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이 단 아닙니다.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대유행 조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정부의 대책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당정청이 회의를 했는데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 대구 경북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큰 논란입니다. 그 목소리부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정 정도 그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봉쇄, 마치 우한 봉쇄를 연상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이 단 아닙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장현철 평론가님.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 첫 번째 말은 대구 시민들로 하건 우리가 우한처럼 봉쇄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충분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혼란과 논란이 오전 내내 일어났었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이 당정청 회의 끝에 나온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불안감에 휩싸여야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라고 말한다면 예. 누구라도 당연히 이동을 제한하는 지역 봉쇄를 연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자들이 심지어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말뜻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봤는데 어떤 대답을 했냐면 예.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행정력 활용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공권력을 개입시켜서 교통 같은 것을 차단시키겠다는 뜻으로 당연히 해석이 되잖아요. 이 추가 질문을 했을 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동 제한 조치는 아니다. 우한과는 다르다. 방역 확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명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기자들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함으로써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었고요. 예. 추가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지만 이 대구 경북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 이러다가 언제 다시 봉쇄카드 지역 봉쇄 카드를 정부에서 꺼내는 것 아니냐는 이 불안감은 쉽게 해소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조진 부장,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요. 글쎄, 논란이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만 이게 여당 대변인의 단순한 실수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회의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지 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좀 봉쇄의 사전적 의미를 저도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요. 예. 봉쇄라는 것은 굳게 막아버린다든가 아예 잠가버리는 것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밀봉이라든지 쇄국 정책이라든지 뭐 대륙 봉쇄령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이 단어도 그렇고 발언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여기 보시면 뭐라고까지 했냐면 최대한 이동 등에 있어서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강제력을 의미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예.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수석 대변인의 단순한 말 실수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정청 회의에서 뭔가가 오가지 않았겠느냐. 아하. 이게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과거에 귀태와 같은 그런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없는 것을 완전히 있는 것처럼 지어서 말한다는 것. 이런 분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오후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1총괄 조정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 용어로서 봉쇄 전략이라는 게 있다. 네, 그러면서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확산을 차단하는 장치로 저 입국 같은 것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우리가 사전적에서 보는 봉쇄라는 용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그 논란이 큰 겁니다. 변 교수님 보시기에도 봉쇄라는 단어는 정말 민감한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 이거에 동의를 좀 하세요? 민감한 단어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봉쇄는 우한 봉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한 주민들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봉쇄라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 저 감염학 용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할 때 두 단계로 나옵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컨테인먼트라는 정책을 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봉쇄로도 번역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어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봉쇄라는 거는 그만큼 차단하는 걸 막는다는 의미로 우리는 역학 개념에서 쓰고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화 전략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입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뭐 억제하는 지역적인 봉쇄 이런 거로는 현재로서는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에 그 환자들을 빨리 발견해내고 더 이상 더 그 사망률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 그런 두 단계가 있는데 아마도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 그 조언을 받으면서 봉쇄 전략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단어를 쓰긴 네. 많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이 논란 직접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오늘 대통령이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대구를 찾는 날에 이런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뭐 화면에 보시면 누리꾼들 반응 상당히 격앙됐었어요. 현 정권이 뭐 대구 경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왜 중국을 안 막고 대구만 봉쇄를 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저도 고향이 이제 대구라서 고향에 이제 뭐 이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보도가 나가니까 그러면 이거 대구를 탈출해야 되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여서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결국 이제 우한처럼 지금 우한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한 달 동안 지금 일단 들어온 사람도 못 들어가고 나온 사람도 못 나오고 지금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연상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대구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상황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전격적으로 대구 지역을 방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지난번에 정부가 보도자를 내면서 대구 코로나라는 그런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지역에서 출발한 것인데 문제는 대구 코로나라는 걸 쓰면서 대구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자, 그 상황에 또 지금 당정청회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회의입니다.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다 함께하는 회의인데 예. 그 공식 발표를 통해서 속 대변인이 봉쇄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지금 대구 국민 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지금 탈출해야 되냐 식량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를 당연히 고민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해명하고 나왔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와 청와대와 지금 당이 이 상황을 너무 어떤 면에서 안이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이 민감성을 굉장히 좀 이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은 비수가 또 꽂혔다고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치권이 이 대구 경북 봉쇄 이 문제를 섣불리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수민 부장. 근데 네. 오늘 대통령이 어쨌든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당 대표 그리고 총리는 사과를 했다.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 오늘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연 대구를 방문해서 자신의 언행과 관련해서라도 사과를 할 것인가 주목을 했었습니다만 예. 결론적으로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사협회가 무려 6번을 경고를 했죠. 예.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감염 유입원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6번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러지 않았고요. 또
조만간 종식될 것, 이게 대통령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어떤 과하게 부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이것도 대통령 말씀이었고요. 공교롭게도 첫 사망자가 나온 날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 등 같이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했어요. 바로 이런 점이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맞는가?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우려를 갖게 했는데 오늘 대구에 가서 다짐을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했다면 예.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큽니다. 예. 저는 그 좀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중국 그 우리나라로의 전면 금지에 대해서 사실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회 또 일부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섯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금지하는 그런 그룹이 있지만 예. 또 이제 대한역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 11개 보건학회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봉쇄 자체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실효성이 말이에요. 없다는. 근데 그분과 관련해서 사실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이걸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의향 내용을 그 비추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이런 형태로 해서 정책을 나가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 사실 제가 우린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연 중국 금지하는 게 근거가 있냐 없냐. 사실 이전에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하는 의학학술지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23편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까 이전에 그 인플루엔자, 독감이 발생했을 때 교통을 차단하는 게 국내이든 국제적인 그런 차단이, 교통 차단이 과연 근거가 있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팬데믹, 대유행은 몇 주에서 몇 달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발병자 수나 이런 여러 가지 발병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들 의견을 그럼요. 수렴하고 예.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관련해서는 저희 준비된 주제가 또 다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이렇게 뭐 대구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코로나 사태 최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대구 시민을 그러니까 거의 4만 명 정도를 모두 검사하겠다는 건데요. 그 골든타임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주에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조금 정부가 이 4주 안에 컨트롤만 가능하면 대구 시민들 다 조사하면 이 코로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낙관론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 전수검사를 해서 잘 통제를 한다면 전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을 위험성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로서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예. 또 다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없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전수검사라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인데도 저는 과감하게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예. 그럼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저는 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주 안에 정말 그 목표를 잡아두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하루에 우리가 지금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게 이제 5천 명까지 갖고 이제 3월 이제 몇 주 지나면 한 만 건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대변인의 대구 경북 봉쇄 논란 정부의 대책이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해봤습니다.